자,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홍빈나 선생님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선생님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여러분 선생님이 예상인데 열심히 다 공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본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좀 늦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이것도 그냥 뭐랄까 좀 늦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그런 감안하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이번 모의고사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총평을 찍을 때 계속 쉬었다 이렇게만 반복을 해서 이런 말이 좀 선생님도 났었는데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문제를 보고. 와, 문법 문제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확실히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문법 부분에서 그거를 적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느낌이 나 개념 강의만 들었는데 이거 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등급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강의를 주로 많이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2등급을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실전 강의도 한 번쯤은 수강해 보면, 특히 시간이 없다면 실전 강의에서 앞부분만 수강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결론만 먼저 얘기하는 타입이라서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를 했으니 하나씩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별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로 우리 발음 파트인데요. 발음 파트는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항상 문제가 나오던 대로 철자 맞추는 문제와 늘 알려주는 점수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성조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가 되었어요. 철자 맞추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본 강의만 들어도 바로 맞출 수 있는 우유와 책에서 이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성조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사실은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 성조 문제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성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조를 보통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이제까지는 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글자짜리 명사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두 글자짜리 명사에서 나오는 바람에 아마 정확하게 성조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성조 문제를 내가 맞추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에서. 선생님이 이제 명사별로 이제까지 나왔던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해서 성조 관련해서 대비 프린트를 만들어서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면 한 글자짜리도 있고 두 글자짜리도 있어요.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일단 좀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를 익히면서 뭔가 눈에 익었던 성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관심을 이렇게 그 알아두면 좋을 게 있는데,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를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돼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절대평가니까. 성조 문제는 하나 그냥,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제껴두고 다른 걸 먼저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발음 문제에서는 성조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그 다음에, 자, 문법 문제가 좀 많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개념 강의만 들어서는 풀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문 정리를 확실히 해놨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나왔고 어휘 문제도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단어 구문 등 같은 경우는 대충 공부해서는 풀수 없게 어렵게 그러니까 꼼꼼히 정리를 해야 된다. 실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단어로 정리를 쫙 해주거든요. 그거를 조금 많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실전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좀더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베트남어 수능 문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초기의 수능 문제가 2013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제 쭉 있어요. 그 초기에 좀 어렵게 나왔던 문법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약간 면역력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문제 상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는 실전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 회화 파트. 자, 회화 파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난이도는 중에서 하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익숙하지 않은 유형, 예를 들어 우체국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난다면, 수능 특강에서, 개념 강의 잘 듣고, 수능 특강에서 그런 우체국이라든지 내가 잘 모르는 파트 있는 부분, 그것만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자,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회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난이도에 많이 변형 없이 비슷하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문화. 문화 파트도 역시 조금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역시 우리 지난번 선생님이 강조를 했듯이 문화적인 특성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유명한 인물 중에서 쩌능나오라는 인물은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베트남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심심할 때
그런 유튜브 같은 거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봐요, 선생님? 일단 선생님이 찍어놓은 캐스트 같은 경우도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베트남의 인물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유명한 인물 이렇게 뭐 이렇게 구글에 치면은 나무위키나 뭐그 위키백과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심심할 때한 명씩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요 정도 한 네다섯 사람만 알아둬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만약에 상식을 내가 베트남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아, 만약에 난 진짜 시간 없어요. 나는 인터넷 할 시간도 없어요. 이러면 수능 특강에서 뒤에 그 문화 부분만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국어로만 읽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2022학년도죠. 2022학년도 절대평가로 바뀐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문법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변별력을 기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러므로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 위해 실전 강의를 수강하면 좋다라는 선생님의 정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